안녕하세요. 영희살롱의 영롱입니다. 오늘은 리뷰까지는 아니고 하울에 가까운 영상이 될것 같아요.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. 제가 이번에 아리따움에서 세일을 이용해서 보디네일과 스티커랑 파츠를 좀 구입해봤는데요. 제가 구매한 색상은 골드고요. 골드랑 실버 두 가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 메탈 플레이트랑 이런 장식들은 다 골드 색상이고요. 이렇게 구슬도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. 인터넷에서 보통 직접 보지 않고 주문을 하면은 커팅이 좀잘안돼 있는 그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. 종종 있는데 커팅도 되게 잘돼 있고 그래서 가격 대비 굉장히 잘산것 같아요. 1,500원에 이 정도면은 좋은 것 같고, 스티커도 이거는 신상이 아닌데, 전부터 좀 궁금했던 제품인데, 이번에 세일 하면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. 이거는 트위드 아트를 스티커로 할수 있는 건데, 이 제품을 이용한 네일 아트 보시고 싶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. 그리고 여기가 지금 보디 네일인데요. 저는 보디 네일을 이번에 처음 사용해 보는 거예요. 보디 네일 같은 경우는 가격도 로드샵 제품 중에 좀 비싼 편이고, 개당 9,500원이거든요. 비싼 편이고, 제가 한번 매장에서 테스트를 해 봤는데, 색상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.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, 전반적으로 좀 물다는 느낌이 들었어요. 그러면 재발색을 내기 위해서 되게 여러 번 발색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좀 구입을 망설이고 있었는데, 이번에 나온 신상 컬러가 발색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뭐원 플러스 원할때 찬스를 이용해서 몇 가지 구입을 해봤습니다. 여기 있는 이세 가지가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이고요. 새로 나온 신상은 색상이 몇 가지가 더 있었어요. 그런데 저는 다른 색상들은 좀 겹치는 것 같기도 하고 저한테 좀 필요한 색상으로 마음에 드는 색상 요세 가지를 골랐고요. 그리고 원 플러스 원이기 때문에 맞춰야 되니까 이거는 신상은 아니지만 마음에 드는 색들로 한번 골라봤어요. 그러면 제가 이 제품들은 원콧하고 투콧한 발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발색 사진 잘 보셨나요? 이 발색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대한 보정을 안 하고 올리기는 할 건데, 개개인의 모니터 상태에 따라서 색상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냥 참고로 봐주시고요. 실제 색상을 보시려면은 매장에서 직접 보시는 게 좋겠죠?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는 다행히 색상이 겹치는 게 없었어요. 그런데 가장 그 중에서 비슷하다고 느꼈던 게이 제품이 색상이 가장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. 이렇게 보시면 둘다 투콧한 상태고요. 색상이 정말 비슷하죠? 이게 약간 더 쨍한 느낌이고, 이게 좀더 크리미한 느낌. 그것만 뺀다면 색상은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발랐을 때의 느낌은 이두 가지를 더 페이스샵 제품과 모디 제품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모디 제품이 좀더 쫀쫀하게 발린다는 느낌이었어요. 그리고 더 페이스샵 제품이 모디에 비해서 더 부드럽게 발린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. 발색을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색도 예쁘고, 진짜 발색도 이 정도면은 되게 잘 되는 편이거든요. 저는 에뛰드 제품도 써보고, 미샤 제품도 써보고, 이제 이니스프리 제품만 안 써봤는데, 써본 젤네일 중에서는, 로드샵 젤네일 중에서는 더 페이스샵이 가격 대비 원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 모디네일을 써보니까, 더 페이스샵에 뒤지지 않는 것 같아요.
가격은 사실 좀 더 비싸거든요. 더페가 7,000원이고 오디가 9,500원인데 용량이 이 제품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. 이게 7.5g이고 이거는 9g으로 알고 있거든요. 두 제품이 색상이 많이 겹치지가 않으니까 1 플러스 1 할 때 더페랑 모디랑 둘 다 1 플러스 1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1 플러스 1 할 때 그때를 이용해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간단하게 발색 정도만 보여드렸는데 이제 아직까지 유지력은 어떤지 또 젤네일 같은 경우 좀 변색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변색 여부나 속오프가 어렵지는 않은지 좀 사용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오늘 해본 사용감이나 발색 그런 것들은 마음에 들었고요. 특히 색이 참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오늘 영상은 이렇게 간단하게 발색 정도만 보여드리는 영상으로 끝나는데요. 좀 더 사용해보고 다음번에는 예쁜 아트로 또 영상 가져오도록 할게요.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도 재밌고 예쁜 아트로 찾아오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